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과장 내과 교수 홍남기입니다. 오늘 저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께 골다공증과 골감소증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다공증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이란 글자에서 보시다시피 마늘 다와 구멍 공짜를 써서 이제 뼈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뼈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뼈의 양이 줄게 되고 뼈의 질도 나빠지면서 뼈의 강도가 약해지게 되고 이전 같으면 부러지지 않을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고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하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골절이 무서운 이유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발생 전까지 본인이 골다공증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사전에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지겠고요.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골절이 되게 되면 무엇이 불편한가? 통증이 물론 따를 뿐더러 자세 변형과 장기간의 치료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 있을 때잘 골절되는 부위는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듯이 척추, 손목, 대퇴골 등이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의 대표적인 부위들입니다. 앞으로 넘어지면서 짚을 때 손목 골절이 이제 쉽게 발생하는 건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아이를 안을 때 이제 척추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겠고, 척추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통증도 생길 뿐더러 키가 줄어들고 등이 굽어서 지팡이에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자세들, 아마 어르신들이 이렇게 허리가 굽으신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대퇴골절은 앞서 보여드린 골절들과는 또좀 다르게 낙상을 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90% 이상이고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대퇴골절의 경우는 골절들 중에서도 가장 좀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발생 후에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30%가량 1년 내에 70세 이상에서는 사망률이 발생하는 등 상당히 높은 질병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이 얼마나 흔하냐를 보시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에서 3명, 남성 10명 중에 1명 정도꼴로 이제 흔하다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골다공증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왜 발생할까요? 뼈는 살아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녹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 것에 이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뼈를 철거하는 철거반인 파골세포와 건설반인 조골세포 두 가지 세포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둘의 균형이 파먹는 세포, 부수는 세포가 일을 더 많이 하고 만드는 세포들은 일을 잘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뼈의 양이 줄어들면서 골다공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께 그래서 쓰시는 약제 중에서도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제들은 뼈 흡수가 증가되고 뼈 생성에 감소하는 한계들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더더욱 뼈 건강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께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은 당연히 이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여성분들이 조금 더 남성분들보다 취약할 수 있겠고요. 폐경이란 요인 때문에 식습관,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등이 이제 모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성 장질환의 심각한 정도 또한 쓰는 약제들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이제 골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골량이 감소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더 불리한 골다공증 골절로 가게 될 것이고 폐경 이후에도 이제 골절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폐경 나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랐다면 다른 분들보다도 뼈에 대해서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위험인자를 할수 있겠습니다. 좋지 못한 습관으로는 칼슘 섭취가 낮고 흡연을 하시거나 과음을 하시는 것들이 모두 다 좋지 못한 습관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야외 활동이 부족하거나 앉아서 근무하시는 경우 또 운동 부족에 해당하는 경우들도 모두 다 좋지 못한 생활 습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의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골다공증성 골절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첫 번째 스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골절력이 있으시거나 체형이 마르신 분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세 이전에 폐경이 된 폐경이 좀 빠르셨던 분들은 더더욱 골다공증성 골절이 60대, 70대에 다른 분들보다 좀 빨리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요인들이 있을 때 이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염증성 장질환을 가진 환자분이 그러면 골절 위험도가 염증성 장질환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더 높은가일 겁니다. 이전에 이제 대규모 연구들, 많은 분들을 모아서 연구했던 데이터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대퇴골절의 위험도는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 염증성 장질환을 가진 분들이 한 40에서 60% 정도 더 높았고 전체적인 골절의 위험도도 20% 정도 더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퇴골절 위험도는 크론씨병이 궤양성 대장염보다 조금 더 높다고 되어 있었고요. 이 연구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증상 개수가 많을수록 병이 즉더 조절이 안 될수록 골절 위험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의 누적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60세 이상에서는 골절 위험도가 또 증가하였는데, 반면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염증성 대장염 환자분들은 일반인과 골절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60세 이상,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지금 염증성 장질환의 조절 때문에 쓰고 계시다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크론시병을 앓고 계시다면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이지만 역시 무엇보다 염증성 장질환의 질병, 증상의 조절 상태가 뼈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아까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제는 사실은 항염증 효과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써야 하는 약제고 중요한 약제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몇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뼈가 좀 약해질 수 있고 체중이 쉽게 증가할 수 있고 당 수치도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득과 손실을 잘 가려내 가면서 손해가 되는 부분들은 예방하고 이득은 취하면서 약을 써야겠죠.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사용하였을 때 같은 골밀도에서도 골절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많은 질환에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소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골밀도 수치에서도 스테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해서 이제 보게 되고요. 언제부터 그러면 위험도가 증가하는가? 생각보다 빨리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이제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한 3개월 후부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척추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고 반면에 약을 중단하고 나면 골절 위험도는 자연스럽게 감소해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약을 사용하지 않았던 분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온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보았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필요해서 최소량으로 치료 목적에 맞춰 스테로이드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러나 가능하면 최소 용량으로 짧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신 스테로이드가 흔히 사용되는 질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염증성 장질환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이나 여러 질환들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가 뼈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여서 자의로 중단하시거나 약을 줄이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염증성 장질환이 잘 조절되는 것이 뼈 건강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시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스테로이드를 잘 유지하면서 염증성 장질환이 유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골소실과 골절을 다른 방법들로 잘 예방해 가면서 관리해 가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두 마리 토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을 그럼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골밀도 검사와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영상의학 검사들로 진단할 수 있겠고 골다공증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역시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밀도라고 하는 것은 뼈가 얼마나 촘촘한가라는 것을 이제 반영하는 지표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는 그런 골량의 감소를 잘 반영하는 60에서 한80% 정도 잘 반영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밀도가 떨어져 있다면 곧 그것은 뼈가 엉성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를 이야기하므로 골밀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하고 예방 및 치료를 하게 되겠지요. 골밀도 촬영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엑스레이 장치같이 생긴 기계에 누워서 이제 두 장의 사진을 찍으면 끝나는데 척추부와 대퇴부 이렇게 두 부위를 찍게 되고요. 방사선 노출량은 흉부 엑스레이가 0.1mSv 정도인데 골밀도는 그의 10분의 1인 0.01mSv 정도로 자연 방사선 노출의 하루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므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개 1년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밀도는 T점수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요. T점수는 20세에서 29세까지 젊은 성인의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몇 표준 편차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낸 값입니다. 그래서 이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50세 이상의 남성, 그리고 폐경후 여성에서는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T점수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T점수가 1 감소할 때마다 정상인에 비해서 골절 위험도가 2에서 3배 정도, 2, 3배 정도 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 T점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양의 골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50세 이전의 남성과 폐경 전 여성, 어린이, 청소년은 동년배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G값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 G값이 마이너스 2.0 이하이면 뭔가 동년배보다 조금 골량이 낮아져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하지는 않지만 원인 평가를 잘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치료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의 적절한 보충, 그리고 적절한 약물치료와 운동 등이 치료를 이루는 근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뼈가 골절되기 위해서는 낙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또 하나 이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뼈의 양도 감소하지만 근육도 감소하게 되고,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체중은 늘어나서 배는 나오고 팔다리는 얇아지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는 일들이 이제 잦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또 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삶의 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평소에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께 너무나 중요하고, 또 특히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근력 운동을 통한 근육 유지가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금주 그리고 금연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겠고요. 적정량의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고 하루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을 이제 권고드립니다. 카페인 섭취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 짜게 드시는 음식은 소변으로 칼슘을 잃어버리게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싱겁게 드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탄수화물 위주로 빵이나 떡, 과일, 꿀이나 설탕, 과자 이런 것들을 주로 드시는 분이라면 조금 식단을 바꾸셔서 이 균형을,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좀 균형을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에는 어떤 음식이 좋냐고 이제 많이 환자분들께서 여쭈어 보십니다. 골다공증은 역시 칼슘이 많은 음식이 중요한데, 여기 아래 그림에 보시면 뭐 치즈, 자연 치즈로 한두장 정도, 두부 5분의 1모 정도, 뭐 효상 요구르트, 우유 한 컵, 이런 것들이 이제 괜찮은 음식군에 속합니다. 칼슘도 섭취하실 수 있고, 단백질도 섭취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우유 및 유제품이 칼슘 보충하기엔 가장 이제 유리하고 쉬운 것으로 되어 있고요. 비타민 D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에 한800 단위 정도를 권고드립니다. 800에서 한 2000 단위까지는 쓸수 있겠지만, 하루에 5만 단위, 3만 단위, 내지는 10만 단위, 너무 고용량의 비타민 D를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롭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중이나 아마 친척분들이나 뭐 보호자분들께서 선물하시는 고용량 비타민 D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용량을 한번 확인하시고 2000 단위가 넘는 비타민 D라면 매일 복용하시는 거에 있어서 조금 지나칠 수 있겠다, 한 이틀이나 3일에 한번 정도 띄엄띄엄 드셔야 될 수도 있겠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지 않은 음식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술이나 이제 과도한 양의 카페인. 과도한 양이라고 하는 건 대개 이제 하루에 4잔 이상의 커피인데, 대개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연하게 드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바닥에 장애물을 정리해서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슬리퍼나 고정이 되지 않은 신발을 이렇게 신고 다니시다가 넘어지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양말을 신고 이 접지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양말을 사용하시는 것이, 특히 근육량이 좀 약해져 있고 균형감과 약해져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빙판길은 당연히 피해서 다니시는 것이 좋겠고, 변기나 욕조에 가능하다면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바닥을 깔아주시는 것이 불필요한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세 중에서는 이런 자세들을 좀 피하시면 좋겠는데요. 허리를 구부려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이런 자세들은 허리에 큰 이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언가를 들으셔야 되면은 무릎을 굽혀서 들어 올리는 것으로 자세를 조금 바꾸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이를테면 파킨슨이나 치매, 뇌졸중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은 지팡이나 워커 같은 보조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낙상을 줄일 수 있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은 매일마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이 좋은가라면 체중이 실리는 운동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운동 역시 걷기일 거고, 체력과 운동 범위가 허락하는 한은 조깅이나 계단 오르기, 에어로빅 운동이나 조금 더 격한 운동이 가능하시다면 춤추기나 체조, 배드민턴 같은 것들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그림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주에서 한 2, 3회 정도 하실 수 있는 운동들이고요. 아무런 도구가 없어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따라 하시는 운동이므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절대로 이제 피해야 되는 동작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혀서 양동이라든가 아이라든가 어떤 15kg 정도의 무게를 가진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은 그거 자체만으로 허리뼈에 자기 몸무게 두세 배 정도의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들은 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척추에 압박을 가하는 허리 구부리기라든가 윗몸 일으키기, 복부 비틀기 등의 운동은 특히 이전에 척추골절의 과거력이 있었거나 골다공증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이라면 조금 피해하시는 게 좋을 동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치료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뼈가 소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물치료로서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맙, 새롭게 뼈를 만드는 약으로서 테리파라타이드나 로모소즈맙 같은 약들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약들을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80% 정도의 환자분에서 쓰고 있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은 뼈에 지뢰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파골세포가 파먹으면 파골세포가 더 일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뼈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 폐경후 여성에서의 골절 예방 효과와 거의 동등하게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에서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했을 때 척추 골절이 62%까지 감소하는 거볼수 있어서 3건 중에 2건을 예방하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권고안에서는 적어도 먹는 약으로 했을 때는 한 10년까지, 주사로 했을 때는 6년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약물을 쓸수 있겠다.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번 드시는 약, 한 달에 한번 드시는 약, 뭐 3개월에 한번 맞는 주사, 1년에 한번 하는 주사, 이런 것들이 이 약제 계열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 세대로 나온 약제가 데노스맙이라는 약이고, 이제 6개월에 한번 피하 주사로 맞는데요. 이 데노스맙은 아까 말씀드린 파골세포가 애기 파골세포부터 만들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도 좀더 강력하게 파골세포를 억제하게 되고, 실제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비해서 더 빠르고 강력하고 오래가는 효과들, 지속적으로 골밀도를 올리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쓰다가 더 이상 골밀도가 호전되지 않는 골절 고위험군에서 2차 약제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데이터들이 보여주었고,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6개월에 한번 이렇게 피하로 맞는 주사를 쓰고 계시다고 한다면, 갑자기 뚝 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스포스포네이트랑은 달리 약제 효과가 6개월 만에 다시 쑥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골소실이 빠르게 오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데노스맙이라고 하는 약으로 치료를 계속 이어가시거나 아니면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을 반드시 받아서 한 1, 2년 정도는 유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지금같이 코비드 상황에서 병원에 가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주사를 맞으시다가 자의로 중단하고 안 오시는 경우들이 없도록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주시는 것이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뼈를 새롭게 만드는 약물들로 아까 말씀드린 테리파라타이드, 로모소즈마, 매일마다 자가로 피하 주사하는 약 혹은 한 달에 한번 피하 주사하는 약들이 있겠고, 이런 약제들은 골절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경우 빠르게 골밀도 증진을 올리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골절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들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또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염증성 장질환 조절이 뼈 건강에도 가장 중요하고 염증성 장질환이 잘 조절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약을 자의로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60세 이상 혹은 스테로이드 사용 중이시라면 골밀도 평가 및 골절 위험도에 따라서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골절 위험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골절 예방을 통해서 삶의 질 및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